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그 예배 순서 보면 회개와 감사기도가 중보기도에서 빠져서 맨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될 때 예배 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예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앞당겨 놓았고요. 회개와 감사와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사실 사람이 왔다가 흩어지면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요즘 예배 순서 보면 제가 어떤 좋아하는 교회 예배 한번 들어갔더니만 30분을 찬양을 해요. 30분을. 복음 성가를 30분. 그왜 그런가 하니까 아마 말씀 듣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미리 워밍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직장, 교회, 집밖에 없잖아요. 한국에는 직장, 그다음에 교회는 맨 끝이고 뭐 많죠, 여러 가지. 근데 그 잡다한 것을 빼버리려니까 30분 막 찬양을 하면서 마스크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배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죠. 예배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 그래서 임재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하지 않았지만 2부 예배 때는 당사자들 오셔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정재기 장로님 방광암으로 내일 2차 수술 하시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백남진 장로님이 대장암 초기로 이렇게 진단이 되셔서 조만간 이제 수술하게 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유기자 집사님은 그동안 병원에 쭉 계시다가 브락 대학 앞에 있는 재활 치료 외압 그렇게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되셨습니다. 재활 치료 맞고 일어나셔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나이 들다 보면 남한테 공포할 수 없는 뭐 이곳 아프다 저곳 아프다 저희 아내는 귀에 소리가 난다 잠못 잔다 소화 안 된다 또 우리 뭐 알리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박정재 집사님, 권사님은 이 폐에 간에다가 뭐가 좀 보인다 그래가지고 다시 CT 촬영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픈 거 이모저모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로병사라 죽으려면 병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죽어야만 어디 가야 할수 있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 말처럼 랜덤으로 우리가 병 걸리는 거예요. 죄 많아서 병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건강 관리 안 해서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암이라고 하는 것 연약함은 랜덤이에요. 누가 표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걸릴 수 있다 하는 생각하고 오늘은 회개와 감사 주님의 임재 갈망을 위한 기도 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습니다. 저 역시도 일주일 동안 병원 신세졌다가 이제 퇴원한 지한 2주 가까이 됐는데 90% 정도 나은 것 같아요. 조금 청겨울 때 숨이 차고 하지만 거의 완쾌되었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남정 일어서 주시고 정재규 장님 일어서 주시고 저는 이미 일어서 있고 저는 일어서 있고 우리 유기자 집사님 외압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시고 그 외에도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공포하지 못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든 가운데 치유함 받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치료 방법을 통하여 또 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일어서 있는 백남희 장로님, 우리 정재규 장로님, 또 저, 기타 여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기도, 중보기도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백남기 장로와 우리 정재규 장로, 우리 유기자 집사, 부족한 종, 그 외에도 이곳저곳 병들어 연약하여 치유함 가운데 있는, 염려함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모든 병자들을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방법을 통하여, 약을 통하여 고침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자리에 일어선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곳저곳 하나님 연약하여 투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 앉으시고 오늘 회개와 감사, 주님의 임재 갈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만났다가 모였다가 흩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다. 쉼터의 주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주님의 임재 갈망을 위한 기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 너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갈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이 왔다가 흩어지는 것은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있는, 은혜가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전심전력,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먹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닥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1장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중보기도 하기 전에 호주에서 저희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는 인도에 선교하다가 몸이 약하여서 호주에 있다가 다시 학교를 개설하고 교장 선생으로 있다가 한국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누이 동생과 함께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서울서 한성 땅에서 5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웁니다. 조선을 배우고 어느 정도 익숙이 됐을 때 서울서 노방전도 하다가 부산까지 오다가 천년두와 폐렴을 만나서 부산에 도착한지마자 하루 만에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맞아서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 수고, 선교적인 어떤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한국이 정말 선교한국이 되고 부흥한국이 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희생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각자의 중보 기도국가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맘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기독교 선교사들이 발을 내딛은 곳입니다. 부산은 그 점에서 조선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편에 보이는 이분은 호주에서 온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으로 이곳 부산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분입니다. 이곳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돌아가시지요. 우리 교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선교지는 곧 순교지가 되고 그 순교지는 또 다른 선교의 시작이 되는 장소가 됩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의 순교를 통해서 호주 교회의 선교가 본격화되어지고 이곳 부산 경남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사 협의회에서 보내준 정보에 보면 정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최고 학부 의사들 그분들이 130년, 40년 전 한국 땅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 순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지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낸 이유도 복음의 빛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각자의 중보기도국가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전 세계에 한 200개 국가, 조금 더 크게 보면 250개 국가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가 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이 국가된 정보를 알고 그 국가의 교회와 최소 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여서 각자가 정한 국가가 있을 거예요. 오늘 못 정하신 분은 하나님, 250개국 되는 국가 가운데 제가 어느 국가를 선정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시다가 세계 지도를 펴보시거나 한 주 동안에 딱 떠오르는 그런 국가가 있으면 여러분이 평생 그 국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전도 대상자 한 명 내지 두 명만 정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필요 없고 한 명 내지 두 명을 정하셔서 그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정하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 제가 어느 영혼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한 명 내지 두 명을 정하셔서 저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월 첫 주 선교주일에 각 개인이 기도하는 중보 국가를 위하여 또 개인이 정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한 사람씩 정한 중보기도 국가를 두고 저희 중보기도 국가를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가 구원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되게 하옵소서. 종에게는 또 이탈하는 국가를 정합니다. 외태의 부부만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정한 찬송가 390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나 올라가겠네. 천국에 올라가겠네. 개운한 즐거움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인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을 명령받고 난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사역과 생애가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 마태의 저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God, 하나님이시다. 이 두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성육신의 비밀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비밀들을 임마누엘의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원하였을 때도 퇴원하고 한 2주 가까이 되는데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바이러스, 뭐 오미크론 이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눈 치우는 것도 저희 아내가 다 치우고 저는 해주는 밥을 먹고 체중을 늘리는 것이 요즘에 제 일과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란 제가 간증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병원에서도 많이 보고 또 집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목사 세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듣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40 후반 50대까지 젊은 목사들의 간증했습니다. 어떤 한 목회자는 어머니가 네 분이라 된대. 어머니가 네 분. 자기 생모 한 분 있고 아버지와 이혼하여 집을 떠났는데 지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만나고 싶은 생모가 있고 또 새 어머니가 있대요. 새 어머니. 자기가 집에 가서 어머니 네 분 있는 분 손들 보면 아무도 없다는구만요. 이 네 어머니를 둔 이 목회자의 간증했습니다. 그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이런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떤 목회자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쓰레기 같다고 이야기한, 그는 목회자 청년 학생 시절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쓰레기 같다고 그랬겠어요? 불량 학생이었어요. 도백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학급에서 운동부 특기생 빼놓고는 맨 끝에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목회자는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기 밑에 동생은 신체 장애가 부족한 30살이 되어도 3살의 지능을 가진, 그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우를 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오른쪽 눈이 실명하고 왼쪽 눈이 실명되어 가고 있는, 그는 학생 시절을 보냈던 세 분의 목회자의, 젊은 목회자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엄마를 네 분이나 두고 쓰레기 같다고 말 듣고, 불량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진학을 꿈에도 두지 아니했던 성적 전능아들이, 그리고 자기는 눈이 멀어가고 발달장애의 동생을 둔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지 않은 가운데서 자랐던 이 학생들,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반듯한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어떤 경로든 교회를 출석했다는 거고, 교회를 출석했을 때 하나님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만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쓰레기 같다고 했던 그 학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과 자기를 아심과 자기를 인정하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들 낮은 자존감이 높게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반듯한 모범성을 만들었으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공통되는 그 하나예요. 하나님이 교회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스언더스탠딩,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창조론이 진화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믿기 힘들고 믿을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죠? 목회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권사들이나 은혜 받은 소수의 몇몇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 왜 그러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요. 나는 평범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많은 교우들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어, 목회자도 인정해 주지 않아, 우리 목장 식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나는 외톨이야, 난 무엇으로도 교회에 기여할 수 없어, 난 주님에게 기쁨이 된 존재보다도 그리고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실패의식과 좌괴감과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지 모르지만 not me, 나와는 함께 하지 않으셔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은 누구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선교하는 선교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단단하지 아니한, 상처받기 쉬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는 연약한 존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God with us. God with me. 이뿐만 아니라 God in us. God in me.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성경 구약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번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지도함 하나님의 기적에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광야에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하나님의 핫자로 모르는 여호와의 여자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는 오히려 애굽 사람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난 백성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끝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반석에 나오는 물로서 그 아말렉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과 흡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God with them. 저들과 함께하였다고 하는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의 원형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로 보여준 인격적으로 피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품어주시고 저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영문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모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은혜는 grace 그리고 진리는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단 한 성경 번역에 이 은혜를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아니하는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진리를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을 건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종교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다시 베풀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를 터지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를 찾아갈까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병자였었어요.
제가 성경을 병원에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제가 올해 설교할 예정인 누가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요. 너무 마음에 다가온 내용이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그대로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아픈 적도 없을 건데, 폐에 물이 찬 적도 없을 건데, 암이 걸려본 적도 없을 건데, 병들어 누워본 적도 없을 건데 어떻게 그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지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뭐 건강한 사람은 아픈 자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이게 신비롭다는 거야. 병들고 가난한 자, 효용 가치가 없는 자들, 쟤들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자를 고쳤다고 이야기가 끊임없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실까요? 병자.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널싱홈에서 24시간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쳐박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그런 분들.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홈리스.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감옥에. 누굴 찾아가실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도 찾아가실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가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실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God with us예요. 그 us에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하고 죄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크게는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진리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실, 사건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 옛날에 첫사랑일 때 뜨거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우리 선조 때에 나와 함께 하셨어. 나 시집 오고 장가 가기 전에 함께 하셨어. 나 카나다 이민 오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 나 그때 무슨 프로그램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Not now.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되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이 너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요.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꽉 차 있지요. 돈을 사랑함. 여러분 마음속에 100% 차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떠날까요?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실까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 그는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어요. 신령한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잘 믿든, 잘 믿지 못하든, 우리의 패배의식으로 열등감으로 못난 자아상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버지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일컫는 세리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어요. 여리고의 삿교에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세금 걷는 부치에 앉아있는 마태, 레위를 그의 제자로 만드셨어요. 일곱 귀신이 들려서 사회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천시받는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그를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인도하세요. 만나러 먹여주세요. 정말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돌보는 손길이 한순간에 끊어지면 살 수 없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근거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God with me 라고 말씀을 근거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사랑의 삶의 회복은 헌신의 삶의 회복은 믿는 사람다운 삶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참 좋은 일꾼이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내가 교회에 막 큰 금을 그냥 10만 불씩 쫙 하면은 교우들이 나를 알아줄 건데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막 천리마처럼 뛰고 날뛰고 전도하면 내가 믿는 사람 되면 살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회복, 영생을 다시 나타내고 사랑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고 인간관계에 있지 않고 사회의 명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 세 분의 젊은 목회자에게 했잖아요. 쓰레기 같은 저들, 학업이 저조했던 불량 소년들에게 몸이 불편하여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돈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존감이 땅바닥에 낮아 떨어져 있는 저들에게 내가 너를 글작품을 만들었다. 아들아, 사랑한다. 하는 주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I believe, I know. 그것도 끝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욥기 42장 5절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귀로 듣기만 하였어요. 욥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내 영혼 속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의 삶, 사랑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God loves you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부족한 건 뭔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팬데믹 하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염려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교회까지도 사랑하신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COVID-19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연을 보호하시고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 깨어져가고 있는 공동체라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만드신 온 피조물들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 이 자연을, 이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준다고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나를 강하게 만들 거예요. 이 사실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 거예요. 이 사실은 나를 기쁘게 만들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나를 절망에 이르지 않냐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 God with me.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를 되었으면 합니다. 이슬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꿈에라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알게 해주소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통곡하게 하시고 그 사실 때문에 기뻐 날뛸 수 있는 그 사실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가 선하게 만드신 온 우주 피조물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391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많은 땅을 종 일그러 가도 내기 100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제를 따라 늘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역 선교를 위한 나이가라 한인의 지원금으로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자유롭게 되고 주 앞에 영광 돌릴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줄이고 목만자를 먹이고 입히는 귀한 사랑에 흥금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업에 하나님 부유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성 봉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3번 보실까요? 예배 모임에 대한 안내인데 오늘부터 주일학교와 그리고 오늘 수요일날 작년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새벽기도에는 한시적으로 매주 토요일만 모이게 됩니다. 오늘 유년부 담당자가 우리 어른들이 많은 그 확진자 접촉하여 일하는 분이 많이 계셔서 한 달 동안 조금 더 유년부 좀 유예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당회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는 아마 한 달 동안 더 동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번 온라인 신앙훈련 안내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사실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이 박탈당하고 행사들이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최근에는 우리 큰빛교회 원로 목사인 임현수 목사의
제가 간증이나 세미나 프로그램 많이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 우리 교우들이 아, 이 좀 세미나 프로그램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이거를 대신하여 항존직 훈련이나 재직 훈련에 또 목자 훈련 또 일 부흥에 부흥회로 대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면수 목사의 목포 사랑의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분 여러분들이 재직들 또 항종 직분자들 또 목자들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목자 단톡방에다 일주일분 올렸거든요. 5월 시간 나는 대로 새벽 기도회 한 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시간 동안 쭉 들으시면 선교, 전도, 부흥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분이 보니까 팔방미인이에요. 제 친구지만 들어보니까 우리가 감히 잽이 될 수 없는 타고난 분이세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전도와 선교와 북한 선교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요즘 심심하죠. 특별할 일이 없으면 아니 할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한 편씩 쭉 보셔서 2월 말까지 보시고 저한테 개인 소감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석 체크처럼 제가 카톡으로 체크할 거예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자들, 이거 다 온 교우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세요. 좀 길어서 틈이지만 그래서 뭐 집에서 듣는 거야 뭐 좀 길어도 괜찮겠어요. 제가 3시간짜리 듣는데 야 인간이 아니문이다. 어떻게 설교를 3시간씩 해요? 그것도 지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정말 타고난 설교가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소감을 제와 나누면 좋겠습니다. 6번 출로역정 만화를 기증받아서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의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모르시나 봐요. 박미애 집사님 몇 분 신청했어요? 5분. 야, 이렇다니까. 저는 한 50분 정도 신청할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만화니까. 우리 만화 좋아하잖아요. 어릴 때 라이파이라고 한 만화 굉장히 제가 좋아했는데 그 만화. 만화 보는 건 뭐가 어려워요? 세 군데 했는데 5분 내는 것 때문에 어려우면 5분 감해줍니다. 5분 안 내셔도 돼요. 오늘 1차로 조주인 집사님이 읽고 5분 가져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첼로 역정 만화 읽어주시고 만화 보기 싫은 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오디오 책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5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50분짜리가 있어요. 그거 읽으셔도 됩니다. 그거 읽으신 분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천례 역정 릴레이시 넘버원 조주연 이렇게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디오 북 읽는 것도 허용해 주고요. 또 제가 찾다 보니까 외국분이 만든 애니메이션 만화 철로 역정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말 자막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보면 참 좋겠어요. 어린아이들 만화 좋아하잖아요.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권 아이들 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또 한국말 자막이 나오니까 그건 한 1시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이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불타는 여러분 뭐 피리 부르도 춤추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신청하시고 만화를 보든지 오디오로 들으시든지 또 만화 애니메이션을 동영상 보시든지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여러분 생각난 날 때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알리는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오미크론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가 찾아와 주시고 예배드려 주시고 감사한데요. 정말 우리 교우들 반갑게 좀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위축되지 말고 허그는 못하지만 인사하고 반갑게 무난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 393장 1절 부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보호 지키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동할 모든 것 내려주시고 특별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저희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 직장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